유튜브에 내돈 지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이번에 또 2차전지 쪽으로 갑니다. 그러네요. 역시 시장에 전부 이쪽이네요. 이노매트리 좀 볼겠습니다. 아, 이노매트리 23,400원에 10%.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장비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. 아, 매수 가격이 23,000원대인데 그런데 지금 17,000원입니다. 아, 오늘 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. 네. 아, 이번에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른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 이노매트리입니다. 아, 이번에는 수익이 아니라 좀 고전하고 있는 종목이네요. 이노매트리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네,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예, 성장성을 보고 가는 거죠. 성장성 보고 뭐 실적은 예, 좋지 못한데 2차 전지 성장성을 보고 가는 종목이고 실적 자체는 상당히 초라하죠.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지난해하고 뭐 2021년도 적자가 아니니까 예, 어느 정도는 이 종목은 예,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죠. 제가 이 종목을 진단하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여러분 지금 고압수소 연료 기업이라고 하는 HPSP가 있잖아요. 보세요. HPSP는 이 종목은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. HPSP라는 종목 있잖아요. 고압수소 연료 기업. 이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았었죠. 그런데 고압수소 연료이 독점하다가 예스티라는 기업, 예스티. 이게 예스티라는 기업이, 예, 고압수소 얼리닝을, 예, 기업이 진출하세요. 급등해버리죠. 실적은 안 좋죠. 근데 HPSP가 독점하다가, 예, 예스티가, 예, 이제 기술 개발해서 뛰어드니까 지금은 적자지만 주가 오늘 올라가는 거 보세요. 오늘 지금 11% 급등이 나오죠.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돈을 벌려면 엄청난 공부하셔야 됩니다. 엄청난 공부하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. 지금 자리는. 주말에 놀러 다니고 그러면 평생도 못 봅니다. 주말에 놀지 말고 최대한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. 엄청난 에너지 쏟아서 공부하셔야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예, 이노매트리안 기업도 지금은 예, 지금은 아직까지는 예, 수익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이 종목도 나름대로 예, 이 분야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가져가셔도 예,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. 이걸 한 번 더 기다려보세요. 이건 최소한 종가상으로 이것만 뚫어버리면 이게 얼마냐면요. 이 종가가 이게 얼마냐면은 17,900원만 뚫으면요. 17,900원만 뚫게 되면 이 종목은 20,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20,000원 이상에서는 얼마든지 매도가 가능해 보이니까 한번 최대한 가져가셔서 수익을 좀 극대하는 전략인데 이분께서 보니까 매수 가격이 뭐 23,400원이면 예전에 지금 가지고 좀 계신 분이네요. 뭐 그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셔도 예,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노매트리까지 살펴드렸습니다.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.